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요즘 바깥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획기적으로 경영 전략을 바꿨습니다. Everyday Low Price라고 써있듯이 월마트의 경영 전략은 다양한 물건을 소비자에게 가장 값싸게 제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월마트 입장에서 전 세계를 둘러봐도 다양한 물건을 값싸게 생산해서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딱 하나, 차이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월마트가 제품 수입을 거의 차이나에 몰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마트도 나름대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에서. 아, 미국의 대중 적자의 주역이 월마트다. 왜 이렇게 중국에서 물건을 많이 수입하냐? 로이터 통신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월마트 shift to India, cut China import. 중국부터 수입을 줄이고 월마트가 슬슬 인도로 글로벌 수입원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 내막을 보면 놀라운 게 2018년부터 금년 2월부터 8월 사이에 불과 4년 사이에 중국의 수입 비중은 80%에서 60%로 20%포인트가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인도 수입 비중은 불과 4년 전만 해도 2%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거의 월마트에 물건을 납품 못한 거예요. 근데 금년에는 25%로 12배가 팍 뛰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거든요. 월마트에 가면 어지간한 장난감, 옷, 그런 거 모두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였는데, 이제 월마트에 있는 4개의 물건 중에 하나는 메이드 인 인디아가 되는 겁니다. 메이드 인 인디아 장난감, 가전제품 메이드 인 인디아, 뭐 의약품, 자전거, 포장식품을 이제 인도에서 수입하는데, 안드레어 올브라이트라고 월마트의 구매 담당 부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에 대고. 너무 특정국에 몰빵하면 요새같이 뭐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시대에 월마트가 무슨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미중 패권 경쟁 시대의 차이나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역으로 계산하면 인도는 그런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인도는 이제 엔타이 차이나 아덴다에 같이 미국하고 동참하고 뭐또 가치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인도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두 번째 올브라이트 부사장이 이야기한 거는 우리는 월마트는 값싸게 소비자한테 그 물건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미 차이나는 값싸게 물건을 제공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차이나도 경제가 발전하니까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뭐 인도는 뭐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군요. 그다음에 모디 수상이 메이드 인 인디아 이니시어티브를 해갖고 인도의 제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니까 월마트가 원하는 뭐 전자제품 그런 거를 의류제품 같은 걸 맹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참고는 인도가 IT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 훌륭한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월마트에 수입할 수 있죠. 저 그래프는 이제 각국의 제조업 생산 능력인데 길게 보면 지난 20년간 차이나의 제조업 생산 능력이 획기적으로 늘었는데 여러분 제일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걸잘 보세요. 지난 2년 동안 차이나 제조업 능력이 이렇게 확 그냥 정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근데 제일 아래 인도는 쭉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 몇년 동안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의 제조업이 쇠락하고 인도가 뜬 데는 어떤 반증적인 통계인데 그럼 왜 월마트가 이렇게 인도로 바꾸냐? 2018년부터 월마트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 2018년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해인 게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이 패권 전쟁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월마트가 이 촉이 빠르잖아요. 이 국제 정세에 빠르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더 이상 차이나에 몰빵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발 빠르게 인도로 가고 2018년에 인도 전자 상거래 업체인 홀리카르트라는 업체의 지분을 77% 인수하고 그다음에 인도의 한 5만 개 스몰 앤드 미디엄 엔터프라이즈 중소중견기업하고 공급망 구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이게 움직인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미중 패권전쟁 때문에 이제 그 월마트가 인도로 가는데, 자, 저 사진은 월마트의 맥밀란 사장하고 모디 총리인데, 재밌는 건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고, 이 맥밀란 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월마트는
인도의 manufacturing growth, 그러니까 인도의 제조업을 발달시키는 것을 도왔고, 그다음에 create opportunity, 인도를 위해서 미니 기회를 창출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은 이게 일과성이 아니고 계속 차이나에서 인도로 글로벌 수입원을 파괴했다는 이야기고, 또 월마트에서 몇년 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7년까지 매년 100억 불 정도를 인도에서 수입하겠다. 지금 현재 인도에서 수입하는 게한 30억 불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현 상태에서 인도 수입 비중이 25%인데, 이런 식으로 매년 100억 불씩 늘어가면은 제가 생각하는 몇년 후에는 인도의 수입 비중이 한 45%가 되고 2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거죠. 중국이 결국 떨어지면 60에서 40이면 월마트에 대한 주요 공급자가 차이나하고 인도하고 역전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차이나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현상이고, 두 번째, 또 외신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Inside Foxconn struggle to make iPhone in India. 그러니까 지금 그뭐 팍스콘이 중국에서 뭐 세무조사 당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그 인디아에서 이제 그 아이폰을 맹길기 위해서 왜 스트러그라는 표현을 썼냐면 까놓고 중국에서 나오지 못하거든요. 너무 많이 팍스콘 애플이 중국에 몰빵을 해버렸어요. 월마트 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저 부제를 보면 재밌는 게 Chinese engineers are flying to India to train the next generation of iPhone builders. 지금 그 중국에 있는 팍스콘 공장에 중국 엔지니어들이 인도로 비행기 타고 간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next generation의 아이폰을 생산하는 거를 인도 엔지니어들이나 인도 기술자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근데 역사를 되돌아보면 월마트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2019년에 이제 처음으로 중국에서 발을 뺐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이폰 생산을 챗나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 남쪽에 우리 현대자동차 공장 옆에 있는 세계적인 전자산업전지에서 생산했죠. 그때 이제 베이징에 뭐라고 얘기했냐고, 뭐 베이징을 약간 좀 당황하지 않게 얘기를 되니까, 아,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도에서 이제 아이폰을 생산하는데 이건 후진 것만 생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생산하는 최신 아이폰보다 1년 정도 느린 거. 근데 아이폰에서 1년이면 굉장한 기술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이징을 안심시켰는데,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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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하고 인도하고 격차를 줄여가지고 최근에 아이폰 15는 거의 동시에 인도하고 중국에서 출시했어요. 그리고 저 사진 보면 외신에 대한 사진인데, 그 챗나이 옆에 있는 국제 전자 단지에는 동양 사람, 그러니까 서양인이 보기엔 동양 사람이라니까, 왜냐면 차이니스인지 코리안인지 재팬에서 구별 못하니까 동양 사람이고, 저 식품병에 동양 음식이 많고 저게 회식하고 있는 동양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한국 사람인가 중국 사람 보는 게 중국 사람이에요. 저 테이블에 있는 게 중국 술이더라고요. 저렇게 많은 차이니스 엔지니어들이 인도 공장에 가서 인도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것도 월마트하고 똑같이 일과적인 현상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될 게 뭐냐면, 저 이제 모디 수상하고 악수하고 있는 사람이 영 리우라고 팍스콘의 체어맨인데, 이 사람이 지난 18개월간 모디 수상을 3번 만났어요. 왜 인도 수상을 3번이나 만납니까? 6개월에 한 번씩. 18개월 전에 여러분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정조 팍스콘 공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 근로자들이 담 뛰어넘어가고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외신의 분석에 하면 일주일 정도 애플의 그 생산이 지연되면 한 10억 불 정도 손해볼 거라 그러니까, 팍스콘이 하여튼 정조 공장 사태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를 몰입하고, 그때 팍스콘이 느낀 거예요. 야, 이거 이런 식으로 중국에다 몰빵하면 미중 패권 전쟁에 무슨 폴리티컬 리스크뿐만이 아니고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이제 인도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모디 수상을 지난 4월에 이제 정조에서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받는 거니까, 이것도 팍스콘이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발을 뺄라 그러는데, 뭐 팍스콘이 외신이 한 이야기하면 앞으로 뭐25% 정도 아이폰을 인도에서 궁극적으로 맹길라 그랬지만, 제가 보기에 25%는 넘을 겁니다. 뭐 50%까지 갈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베이징을 당황스럽게 하는 거는 골드만삭스의 솔로몬 회장이 중국에서 슬슬 발을 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5년 전만 해도
골드만삭스의 대중국 전략이 뭐냐면 growth at all cost in China. 차이나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러니까 차이나가 아무리 규제가 뭐 강화되고 어떻더라도 차이나에서 골드만삭스의 영업을 확장하겠다는데 불과 5년 사이에 싹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5년 전에는 뭐 예, growth at all cost in China 전략으로 중국의 인력을 두 배를 증가시켰는데 요새는 슬슬 10% 이렇게 감축시키고 있다 그럽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국 경제의 미래를 볼 때 민감한 문제인 게 뭐냐면은 이 골드만삭스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중국을 뚫고 들어간 시그니처 기업이에요. 저 사진은 클린턴 대통령하고 루빈 골드만삭스 회장이고 이 루빈 회장이 뒤에는 클린턴 대통령한테 재무장관 했는데 제가 루빈의 회고록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골드만삭스 회장으로서 한 가장 큰 업적이 베이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골드만삭스가 중국에 들어가는 길을 텄다. 그래갖고 1994년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중국에 진출하니까 천안문 사태로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그 관계에서 이렇게 중국 시장을 관망하고 있던 모든 글로벌 기업이 골드만삭스가 들어가면서 우르르 들어가갖고 중국 경제의 번영의 토대를 잃은 건데 이 중국에 진출한 선봉 기업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로이터 통신이 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퍼블릭 펀드 하면 국부 펀드하고 공적 연금 펀드죠. 이 공공 펀드가 한 4조 3천억 불을 굴리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손이죠. 근데 어떤 기관이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모두 다 22개 펀드 매니저들 모두 다가 NO! 중국 경제 아무나 밝게 안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공공 펀드가 투자할 가장 매력적인 시장은 어디냐니까 인도가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니까 이렇게 골드만삭스나 특히 공공본드의 매니저들은 국제정세 흐름에 아주 국제경제 흐름에 아주 민감하게 하는 사람이죠. 이런 측면에서 국제자본이 중국에서 인도로 이제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바깥세상에 일어나는 중에 하나가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 사진은 중국의 웨이버 있지 않습니까? 웨이버에 어떤 평범한 중국 사람이 찍었나 봅니다. 바닷가에서 이렇게 연기에 휩싸이는 중국 군함을 찍었어요. 근데 이렇게 세 군데에서 연기가 올라온답니다. 그 주포가 있는 앞에 방향, 그 다음에 중간 선미 쪽에서 막 연기가 올라오는데 비디오 오브 스모크, 라이징 프롬 차이니스 워십, 스파크스 디베이트 오버 말펑션 퀄리티 이슈즈. 그러니까 중국 군함에서 연기가 나오는 게 중국 해군 군함의 품질이나 어떤 작동 상태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을 자아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신에 났는데 저 배가 뭔가를 이렇게 이 전문가 해군 전문가들이 알아보니까 저 배예요. 타이프 071 클래스 랜딩쉽이니까 상륙 강습함입니다. 저 엄청나게 커요. 저 배가 한 2만 9천 톤 급이고 저 배에 무슨 뭐 이 탱크나 이 장갑차도 싣고 군인도 몇백 명씩 큰 배인데 저 배에서 연기가 일어난 거예요. 저 배는 이제 만약에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제 병력을 실어내는 중요한 그 배인데 저 배에서 이제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많은 그 이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나라가 특히 차이나가 육군력하고 공군력을 키우는 거는 큰 문제가 없대요. 뭐 육군은 옛날부터 마오쩌둥 시절부터 중국 육군 뭐 잘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냥 육군은 대포 총도 뭐 되고 공군은 비행기 뜨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해군은 세계 해군력 증강의 역사를 보면 해군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대요. 해군력이 앞선 나라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전형적인 예가 일본 해군이 태평양 전쟁 때 미 해군하고 맞짱 떴는데 일본 해군의 스승은 영국 해군입니다. 여러분 도고 해안으로 우리 그 대한해협에서 러시아 발틱 함대를 착살내지 않습니까? 도고 헤이아츠로가 영국 해군상관학교 종교과정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발틱 함대를 작살할 때 일본 해군의 주력함이 미카사함이라고 메이드 인 잉글랜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국 해군이 훈련이나 이런 무기 같은 체계를 도와줬는데 중국 해군은 지금 톤수는 뭐 척수는 미국을 능가해 막 찍어낸 겁니다. 근데 저게 품질이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해군은 독학으로 해군력을 키우고 그다음 조금 막 러시아 쪽에서 함재기나 이런 쪽에 기술력을 물려받았는데 러시아 해군은
그 인류 해군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랴오링한 산둥만 푸대나무 이렇게 뭐 항공모함 세척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함재기 띄우고 내리고 그러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지만 뭐 함재기 있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품질에 양적은 하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또 지난 10월에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는 타블로이드의 판 언론에서 중국의 핵잠수함이 서해안 칭따오 앞바다에서 침몰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요거는 데일리 메일리가 영국 국방성에 비밀 문서 나온 걸 어떻게 뭐 유출됐는지 훔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사를 내갖고, 그 스토리를 보면은 해저에 잠수함 방어망을 이렇게 그물을 쳐놨는데, 물론 이제 중국 해군이 쳐놓은 게 아닙니다. 미 해군의 잠수함을 막기 위해서. 근데 중국 핵잠수함이 잘못 거기 걸려갖고 산소 시스템에 고장이 나갖고 많은 중국 해군의 승무원이 이제 그 희생을 당했다고 났는데, 제가 이거를 왜 그 여러분한테 유튜브로 안 쐈냐 하면은,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이 메이저 언론을 찾아봤거든요. BBC, CNN 이런 뉴욕타임스 찾아보니까 메이저 언론이 이 문제를 하나도 안 다뤘어요. 베이징도 그런 일 없다고 부정을 했고, 일본 정부나 미국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코멘트를 안 했습니다. 대개 이런 해군의 사고가 있으면 미 국방성이나 일본도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당연히 메이저 언론이 크게 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타블로이파는 신빙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로 안 쌌는데, 그런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돌 정도로 중국 해군에 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